컴퓨터도 많이 쓰지만 요즘 휴대폰을 가지고 집에서 와이파이도 많이들 쓰시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기의 신호를 아주 멀리 더 강하게 덕을 막 팍팍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매장에 실제 설치되어 있는 공유기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무선 신호를 더 멀리 더 강하게 보낼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일단 준비 도구는 이것들입니다. 어이구. 괜찮아, 그냥 가. 일단 자, 길이를 재야 되겠죠? 이제 50m까지 길이를 한번 재보려고 하는데 너 세티 프로젝트라고 알지? 세티요? 세티 프로젝트 몰라? 지구인들은 외계에 관심이 없구나. 외계의 문명이 보낸 신호를 찾는 미국 그 아리조나 사막인가 있는 그 반사경, 전파망원경. 오늘 저희들이 전파망원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무선 공유기의 신호를 강하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옆에 농협에 가서 방금 1,5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여기 끄고 일성 직화 냄비, 직화 냄비 코일을 이용해서 뒤쪽에 신호를 받아서 보낸다거나. 이거는 모자이크 대기업은 하지 말자. 반사판을 둥글게 만들어서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공유기라고 하면은 공유기 뒤에 이런 호일을 이용해서 신호가 더 멀리 더 강하게 갈 거라고 예상은 돼요.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 과학적인 것 같아. 이 얼마 들었노 이러면은 한 200원밖에 안 들잖아. 자, 요거를 여기서부터 네. 여기를 원점으로 잡자고. 업로드 기준으로 볼까? 다운로드 기준으로 원래 보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네. 70이라고 보고 네. 1번은 없는 상태, 2번은 3번, 4번 우리를 겨냥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네. 해주면 좋겠다. 25m로 한번 가보자고. 아직까지 핸드폰은 그대로 4칸이고요. 조금 떨어지기는 했는데 일단은 100 정도 뜬다고 보는 거 같아요. 다운로드 기준으로 아까 하고 올라갔네? 아까 근데 처음 저희가 연결해서 몇 개 꼬여가지고 잠깐 늘어났어요. 그럼 더 멀리 가보자. 40m 한꺼번에 와도 되나? 대상. 이제 핸드폰에서 살짝 한 칸 떨어지는 말랑 했었거든요. 40m에서 한번 해보자. 여기서도 잘 나옵니다. 오, 얘 저 공유기가 엄청 세구나. 뚫려있는 데선 100m도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네. 저까지 한번 가보자. 50m까지 그렇게 멀리 간다고?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떨어지네요. 50m 보니까 50m까지도 신호가 가버려서 가면 70m로 한번 바로 가볼까? 여기가 70m야 아직까지도 잘 뜹니다. 너무 많이 뜨는 거 아니야? 이제 그래도 100 나오는 거 같습니다. 뭐야 이거? 이게 5GHz 사실 직진성이 강해서 뻥 뚫려 있으면은 진짜 사람만 중간에 안 지나다니면은. 자, 100m로 바로 가보자 그럼. 가게에서 전체 100m. 야, 이 100m까지 온다고 신호가? 이제 한 칸 제대로 떨어졌긴 합니다. 이제 세 칸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사실 사람 한 분이 막고 계셔서 그런데 뚫려 있으면은 온 김에 끝에까지 가보자. 여기서부터 우리 가게가 110이야 자,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여기로 가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아니요, 힘을 그래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80은 나옵니다. 100m가 왔는데? 네, 근데 완전히 뻥 뚫려 있어서 많이 떨어지긴 해요. 다운로드 80이 야, 이거 진짜 끝내주네. 지금 이제 호일 접시다. 오히려 떨어졌네. 떨어졌어? 네. 이번 거는 올라갔습니다. 언접신 올라갔지. 업로드가 차이가 좀 큽니다. 자, 저번 사람 안 지나가고 있걸. 지금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 지나는 거 생각하면은 거의 오차범위 되긴 합니다. 유의미하게 팍팍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직진적인 거리에서는 반사판을 대는가 안 되는가 아무 의미가 없네. 크게 상관은 없어. 그럼 100을 뚫을 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자. 딱 이거 직선 거리 거기서 할 거지? 그러면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몇이 나오지? 500이 될랑말랑 하는데 네. 지금 시간대가 달라가지고 속도 좀 달리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370, 366 나오는데 자, 이쪽으로 가면은 100을 두 개를 뚫고 그 다음 유리문을 하나를 뚫어야 돼. 보통 가정에서 3룸 같은 경우에 거실 있고 여기 안방 있고 큰아들 방, 작은아들 방 이렇게 있거든. 그럼 작은아들 방에 신호가 안 가. 그거를 갈 수 있는가 해보는 거야. 자, 가보자. 이동 중입니다. 지금 재보겠습니다. 가게 앞에 왔는데 아무래도 이삭 포스트에 사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사람들도 감안해야지. 지금 다운로드 10 정도 나옵니다. 12 나왔습니다. 12? 10. 가르치면 근데 안 되는 거야. 진짜 네모난 거 한 달? 아까는 12.0이 나왔거든요.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14.5요. 나 언쟁반으로 할게. 언쟁반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끝나오는데 7.47 나왔습니다. 호일로 마지막으로 하면 오케이. 호일이 면적이 제법 크니까
토일은 시작할 때 0이라는 숫자를 순간 벗었습니다. 안산판이 문제가 아닌가 그럼? 4.6일 나왔습니다. 오케이, 철수. 네. 이거 2시간 동안 뻘짓된 거야? 와인 가게 옆에서 해봤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안 됐을 땐 나온 이유가 와이파이 신호는 회전하는 특질이 있습니다. 벽에 가로막히면은 일로 못 가니까 아니고 옆으로 조금씩 새어 나가려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쭉으로 어떻게든 휘어서 이렇게 건너올 수가 있는데 호의를 대는 게 오히려 와이파이 신호가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걸 막아버려서 이제 방해 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는 반사판이 크게 효과가 그러니까 반사판의 효과는 있기는 있다. 왜냐면 키워 나오려던 신호를 막은 꼴이 돼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와이파이 신호를 좀 더 세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벽을 두께 가려면 와이파이 공유기를 최대한 위쪽에 방들 밑에 놔두는 것보다는 위 천장 쪽에 가까이 놔두고 가운데 놔두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오늘 알아낸 거는 동터에서는 100m를 가도 신호가 와이파이 신호가 110m를 날아갈 거는 예상은 못했다. 그런 걸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없었잖아. 합정에서 지하라 야, 대기만 되면 한 200m 해볼 걸 그랬다. 100m 이상 쓸 필요도 없지만 그리고 벽을 뚫는 건 아무래도 좀 약하다. 2시간 동안 생쇼를 하기는 했지만 실패도 어떤 테스트의 중요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에 또 해보는 사람은 없겠지. 결론, 집에서 호일 대고 이런 생쇼를 해봤자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공유기를 바꾸는 게 오히려 돈만 썼다야.